책 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운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give you our most dominant CrossFit athlete of all. 올해 초부터 시작된 2021년 노블 크로스핏 게임즈의 여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게임즈는 총 15개의 이벤트를 통해서 지구에서 가장 핏한 남자와 여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2021년 크로스핏 게임즈 마지막 날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이벤트는 총 3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벤트 13, 이벤트 14, 이벤트 15로 진행이 됐고, 이벤트 13 같은 경우에는 남자 부분에서는 마지막 날까지 순위 경쟁이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됐었고, 여자 부분에서는 1, 2위가 거의 확정이었지만 3, 4위의 순위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우선 이벤트 13으로는 총 4개의 라운드 가 진행이 되는데, 20개의 GHD 시더, 8개의 치즈 컬드, 버피, 오버 더 헤이베일, 그리고 168피트의 요크 캐리가 진행됐습니다. 이 와드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별로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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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이렇게 제한 시간이 있고, 한 라운드가 끝나면 1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와드의 목표는 요크를 168피트를 이동시키면 끝이 나는 와드입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 이걸 다 진행을 해버리면 끝이 나고, 만약에 1라운드에 끝내지 못한다면 2라운드에 GHD 시덕과 버피를 끝내고 다시 본인이 옮겨놨던 요크 위치로 가서 피니시 라인까지 이동을 하는 그런 형식의 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드를 조금 살펴보면 치즈 컬드가 나오는데, 남자는 100파운드, 여자는 70파운드로 무게를 옮겼습니다. 요크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605파운드 그리고 여자가 425파운드였습니다. 이거를 키로로 환산하면 남자는 274kg 그리고 여자는 192kg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무게였죠. 그런데 선수들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구스먼스 선수가 거의 피니시 라인까지 다가갔지만 끝내지 못하고 2라운드에서 마무리 지었고, 여자 부분에서는 티아투미가 정말 피니시 선 바로 앞까지 1라운드에 이동시켰지만 끝내지 못하고 2라운드까지 해서 1등으로 이벤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인 이벤트 14, 이벤트 14에서는 또 놀라운 동작이 나왔습니다. 핸디스탠드 푸시업과 데드리프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클래식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핸디스탠드 푸시업, 어떤 핸디스탠드 푸시업이 나왔느냐, 프리스탠딩 핸드스탠드 푸시업이 나왔습니다. 프리스탠딩,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그냥 맨바닥에서 핸드스탠드 푸시업을 하는 동작이 나왔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일반적인 핸드스탠드 푸시업, 키핑 핸드스탠드 푸시업, 링 핸드스탠드 푸시업, 패럴럴 바 핸드스탠드 푸시업, 디퍼짓 핸드스탠드 푸시업, 이렇게 다양한 핸드스탠드 푸시업으로 와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프리스탠딩 핸드스탠드 푸시업. 정말 거의 짐내스틱 동작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노르입을 받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6개, 10개, 14개 이렇게 개수가 올라가는데, 그 개수를 채우려면 시작하는 선에서 핸드스탠드 푸시업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바로 앞칸으로 이동해서 다시 팔을 굽혀서 준비 상태까지 가야지, 거기서 중심을 잡아야지 한 개의 개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스탠드 푸시업 시합하고 앞으로 이동해서 다시 자세를 잡는 과정에서 만약에 쓰러진다면 그거는 계속해서 노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엄청나게 노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자 부분에서 패트릭 밸런 선수와 저스틴 메데이로스 선수가 마지막 1위 경쟁을 펼쳤는데요. 정말 한 개 차이로 패트릭 선수가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부분에서는 당시 종합 3등이었던 크리스틴 홀테 선수와 4등이었던 애니 선수의 경쟁이 엄청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니 선수가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서 1등을 차지를 하게 됐고, 그 결과 홀테 선수와 애니 선수가 똑같은 포인트를 가지는 공동 3위에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벤트 하나를 남겨둔 상황에서 공동 3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이벤트에서 핸드스탠드 푸시업도 핸드스탠드 푸시업이지만 데드리프트 무게가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405파운드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 275파운드로 정말 무거운 무게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벤트인 이벤트 15, 이벤트 15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벤트 15 같은 경우에는 로잉을 600m 타고 90개의 체스트 바 풀업, 그리고 36피트의 백
렉 포지션 런지, 그리고 36피트는 프론트 렉 포지션 런지, 그리고 36피트는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런지를 하는 와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잉을 하고 체스트바 풀업을 하고 쭉 이동하면서 런지를 하는데 런지 포지션이 36피트마다 바뀌는 거죠. 여기서 만약 저스틴 메데이로스 선수가 패트릭 벨런 선수와 등수 차이가 많이 났다면 패트릭 벨런 선수가 1위를 차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스틴 메데이로스 선수가 초반부터 꾸준하게 페이스를 올리면서 런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백렉 포지션 런지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바벨을 내려놓지 않고 들어서 프론트랙 포지션으로 바꿔서 런지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오버헤드 포지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런지를 끝내면서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 3위에서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4위인 구스먼스 선수와 3위인 브렌트 피코스키 선수의 경쟁이었는데요. 마지막 이벤트에서 구스먼스 선수가 피니시 라인 바로 앞에서 바벨을 떨어뜨리면서 뒤로 밀려나게 됐고, 브렌트 피코스키가 그 사이에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부분에서는 티아 클레어 투미가 저스틴 메데이로스와 똑같이 처음부터 페이스를 올리면서 마지막 런지까지 정말 깔끔하게 와드를 끝내면서 1위를 확정 지었고, 그리고 애니와 폴테 선수의 경쟁도 치열했는데 애니 선수가 침착하게 끝까지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서 종합 3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대역전극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이벤트를 보면서 또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자 첫 번째 히트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스카펜치 선수에게 카메라가 집중이 됐는데, 사실 스카펜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게임즈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수 생활에서 마지막 이벤트였기 때문에 남다름이 느껴졌고, 그리고 크로스핏 커뮤니티에서 스카펜치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이렇게 4일간 총 15개의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남자 우승은 저스틴 메데이로스 선수. Ladies and gentlemen, I give you our new male champion, Justin Medeiros! (웃음) 2등은 패트릭 벨런 선수, 3등은 브렌트 피코스키 선수, 4등은 구스먼스, 5등은 섹슨 펜칙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1등은 계속해서 티아 클레어 투미가 차지를 했고, Ladies and gentlemen, I give you our most dominant CrossFit athlete of all time, Tia Claire Tumor! 2등은 라우라 호바스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등은 돌아온 애니 토레스타라가 차지를 했고, 4등은 크리스틴 홀테, 그리고 5등은 헤일리 아담스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The Fittest Man on Earth는 저스틴 메데이로스 선수, 그리고 The Fittest Woman on Earth는 티아 클레어 투미에게 돌아갔습니다. 저스틴 메데이로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린 나이에 게임즈 챔피언이 되었고, 그리고 티아 투미 같은 경우에는 맷 프레이저와 같이 5번 연속 크로스핏 게임즈 챔피언이 되는 이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특별상으로 루키 오브 더 이어는 멜로리 오브라이언 선수에게 돌아갔고, 모스트 임프루브 상은 멜 헤이로스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스프릿 오브 더 게임즈 상은 스카펜치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면서 게임즈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서 최고의 경기력으로 보여준 선수들에게 정말 감동받는 그런 게임즈 본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말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그리고 올해 게임즈에 진출한 한국 선수 최승현 선수에게도 수고했다고, 그리고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크로스핏 게임즈 마지막 날 리뷰를 마치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